자, 6.1SLM 케이스의 외관입니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노브들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그 이런 누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그 값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색상과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또 이쪽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3, 4, 5다 맞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주 예쁘네요. 자, 그 다음에 뭐존 모드, 시퀀서 모드, 스케일 모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아르페지에이터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패드,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각각의 선택창,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다채로운 기능과 연동시킬 수 있는 또 추가적인 패드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는 슬라이더가 있고요. 이쪽에는 네, 트랜스포트 패널에 해당하는 그런 재생 네, 그 버튼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쉬프트 글로벌 그리고 세이브 듀플리케이트 클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서하고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기능들이 있죠. 트랙과 옥타브.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은 모듈레이션 수치가 이런데 이제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어떻게 구동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버튼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소프트 건반으로 되어 있는데 터치감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죠. 아래쪽에 패킹은 또 오, 너무 청록색으로 이쁘다. 네, 예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네, 연결 단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USB 컬러랑 패킹 컬러는 통일했네. 아, 그러네요. 네. 자, 뭐 푸스 위치 익스프레션 서스테인,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게이트 CV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단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네요. 방수 미션을 감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컨트롤러. 네. 오늘 굉장히 피지컬이 큰 컨트롤러. 그렇습니다. 근데 피지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 그 햄피디님이 운동하시면서 근육을 막 늘리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앞에서도 또 보충제 드시고 계신데 그쵸. 아까 맛 한번 보겠냐고 먹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그죠. 단백질 가루를 뭐 물에 타먹는다라는 게 상상하면 뭔가 약간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되게 맛이 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즘 그 아무래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편의점 음료수 코너에도 뭐 프로틴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초코맛 이런 거 먹어보면 먹을 만은 하나 그 있어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초코우유 느낌이 안 그건 나거든요. 그렇겠죠. 아까 저도 막 엄청 맛있게 먹은 건 아니잖아요. 먹을 수는 있겠네요 정도의 근데 느낌. 그 제가 옛날에 한번 먹어본 적 있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맛이. 그렇군요. 네.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게 아니었다고. 그때는 정말 의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우유가 없으면 안 돼. 그렇군요. 우유에다가 뭘 어쨌든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내야 그리고 되는데 그것도 그 닭가슴살 실제로 믹서에다 갈아갖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그 보면은 되게 좀 그렇잖아요. 약간 싫잖아 좀. 아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자기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사람 상관없는데 우리는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그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그 되게 좋은 요리 재료라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쵸. 그거를 막 그냥 막 갈아서 그냥 그니까. 팍 넣어버리니까 우리 아왜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몸을 합성하는 재료로만 쓰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이제 아마 그거를 매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마셔버리는 네, 게 차라리. 훨씬 하긴 그냥 매일매일 그걸 닭가슴살 요리를 뭐 100가지를 할 것도 아니고 그쵸 그것도 그쵸 그쵸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그런 운동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가고 있는 중이라 은총 씨와 이제 현 PD님이 이런 거에 대해 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자문을 구해서 저도 한번 이제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게 일상이 되는 삶으로 한번 슬슬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모두들 다 이제 쇠질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목전에 이제 한 달, 두달 지나면 마흔이니까 마흔을 목전에 두고 아 여기서 몸이라도 젊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운동에 대한 그런 의지와 욕구가 그 어느 때 젊었을 때 쌩쌩한 시절보다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점점 매일매일 건강해지시는 약간 뭐랄까 매일매일 약간 근육이 장착되고 있는 현피디님을 아, 근데 보면서 실제로 현PD님 그 현PD님이 가지고 있는 옷들이 거의 다 비슷한 핏과 그늘 교복처럼 형이 옷을 입으시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옷 사이즈도 그 정해졌는데 그게 옷이 점점 작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그리고 맞아요. 기본 자기 스타일이 딱 네, 확실히 있거든요. 이 팔 소매는 짧고 뭐 이 어깨로 떨어진 이게 있는데 제가 언제 놀랬냐면 이렇게 지나가다 옆을 봤는데 앞, 뒤 이게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오 형이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3대 400에 육박하는 네, 발전을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지금 현 PD님인데요. 네. 지금 그래서 현 PD님이 버즈비에서 가장 피지컬이 좋은 남자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림 중에 있습니다. 네. 조만간 저도 운동을 좀 배워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큰 피지컬 얘기를 하다가 운동 얘기, 뭐 프로틴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 피지컬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게 그 결국에는 피지컬만 이게 단순히 커진 게 아니고 6일 건반이라는 그냥 건반수의 그 증장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게 기본적으로 기능 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훨씬 많고 재미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 또 지난 시간처럼 저희가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드리진 않고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 네. 지금 같이 한번 사이트 탐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베이션 사이트, 노베이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익스플로러의 후이아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던 브랜드 소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런치킨 미니를 했고요. 런치킨은 비슷하니까 패스하고 이번에는 SLMK3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한번 볼게요. 자, 6일키, 49키와 61건에서 이제 나오는 SLMK3인데요. 자, 완벽한 컨트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 8트랙 패턴 기반 시퀀서 자,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느낌 가는 대로 연주 라이브용 키보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이 비디오들을 살펴보면은 다양한 그 훨씬 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미니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기능들을 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요 특징에 해당 악기에 뭐 많네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스펙 살펴보시면은 4구나 6일건으로만 출시가 되네요. 각각 노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자, 기능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네. 설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에이블턴 라이브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4기가의 루프 마스터 사운드와 샘플들이 네, 제공이 됩니다. 얘는 버스 파워로 당연히 구동이 안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우리는 6일건인데 6일건은 981mm 거의 1m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네. 뎁스와 높이는 똑같습니다. 300에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이 지금 네 여기 막 조명이 막 난리 났어요 이 대기 네. 상태에서도 그리고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 노베이션 이 마스터 건반이 주는 이 터치감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뭐 이 패드도 패드고 이게 지금 사실 그 소프트 건반이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 치는 순간 바로 이제 대기 모드에서 연주 모드로 딱 돌아오게 됐죠. 네. 이런 것도 아주 신기합니다. 네. 자 대기 모드에선 이렇게 그 색깔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딱 치는 순간 원래 모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 노베이션 컴포넌트 사이트에서 자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죠. SLMK3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션 각각의 세션에서 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다르고요. 여기 뭐 이렇게 네. 색상도 원하시는 대로 넣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에서 또 네, 다양하게 템플릿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4개의 템플릿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아주 미리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다 세팅을 해 놓으시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자기 네. 누가 만든 거를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고 공유하실 수도 있고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를 내가 어딘가에 가서 장소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도 가져가서 현장에서 그냥 바로 인터넷에 네. 접속만 되면은 다운받아 갖고 바로 원래 자기 작업 환경처럼 그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이 노베이션 컴포넌츠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한 기능은 또 우리 사이트 상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뭐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노베이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이블턴이랑은 그냥 연결하면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매핑이 되고 컨트롤하는 것까지 다 돼서 편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설정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연결시켜서 터치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바로 연결한 상태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듈레이션을 낮추면 좋아요. 이것도 역시나 옥타브를 이렇게 내려서 터치감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그죠? 정말 연주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지금 술술 쳐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존 모드가 있고 뭐 시퀀서 모드가 있고 스케일 모드가 있고 스케일도 막 이렇게 뭐 루트와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은 여기 이제 스케일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뜹니다. 다양한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기능들 저희가 다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재밌다고 생각한 것들 한번 말씀드리면 요런 거. 이 시퀀서 기능에서 여기를 누르면 이쪽에 이제 이 빨간 건반이 뜹니다. 빨간 건반을 치거나 다시 누르는 걸로 이게 바꿔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샘플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잘하더라고요. 짧게 치는 거 잘하네요. 이게 정말 터치가 좋아요. 진짜로. 네. 이게 아까 제가 한 손으로 따따따따 이렇게 쳤잖아요. 네. 이게 웬만해서 제가 네. 그 제가 써본 패드에서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된 게 없는데. 진짜 더 네, 디테일한 표현이 됩니다. 네. 드럼도 한번 쳐볼게요. 네. 뭐 당연히 좋고요. 자,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여기다가 드럼 하나 심어 볼까요? 자주 식으로요? 쓰는 걸로. 네.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네? 그렇죠. 난리 났네. 네. 나 이건 좀 어렵다. 네. 아, 없구나. 여기 심벌 이거. 이게 요거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요거는 저도 요걸로만 해봐가지고 그쵸, 요거는 이게 되네요, 네. 이게 터치가 되게 좋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터치감을 저희는 확인을 해봤고요. 아우 힘들어. 네. 아주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있는 61SL MK3 매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늘 따로 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네, 여러분들이 요 훨씬 더 기능이 많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그런 뭐 패드 기능, 아르페지에이터 기능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시퀀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터치가 훌륭한 네, 컨트롤러 61SL MK3 보셨고요. 네, 노베이션의 그런 패드와 건반들이 왜 많은 인기가 있는지 네,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리뷰였습니다. 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금 준비하는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